주말인 오늘 전북 지역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지만 기온이 평년을 웃돌면서 휴일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이 많았습니다. 썰매장 등에는 겨울 스포츠를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. 이종환 기자입니다. 출발 구호와 함께 썰매를 탄 아이들이 신나게 빙판을 지치며 달려나갑니다. 미끄러지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아이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떠나질 않습니다. 아빠가 어렸을 때 철사로 썰매를 만들어 탔다는데 제가 이 썰매를 타니까 빠르고 재밌어요. 부모도 뒤질세라 장작불에 고구마를 구워 먹으면서 아이들과 멋진 겨울 추억을 만들어갑니다. 요새는 장작불을 구워서 먹는 게 힘들잖아요. 더 애들이 새로운 거 보니까 더 좋아하는가 봐. 인공 눈밭으로 만들어진 눈썰매장도 아이들의 신나는 놀이터가 됐습니다.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눈밭에 미끄러지며 겨울 스포츠만의 매력을 만끽합니다. 눈을 만지면서 이거 뛰노니까 아이들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오늘 하루 미세먼지가 심수를 부리긴 했지만 낮 최고 기온이 7도에서 9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. 내일은 새벽 사이 비 또는 눈이 내리다가 오전에 그친 뒤 차차 맑아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.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.